모두 아버님 걱정 많이들 하고 계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한테 회사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아버님 마음 모두 이해하실 겁니다. 결국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까지 집안 쌈난 꼴을 보이게 됐구만. 내일 고은님 그 아가씨도 오는 게야? 네, 세인이랑 같이 올 겁니다. 내 그 아가씨 만난 김에 우리 세인이 당부도 좀 하고 그래야 돼. 세인이가 나한테 그 아가씨가 힘이 된다는 말 아주 많이 해서. 그만 주무세요. 가보라. 예. 아휴, 그래서 내가 다 해결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 정말 믿어도 되는 거야? 주미 엄마 만나서 내가 다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자기 친딸이 안쓰러워도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반대한다고 단단히 일렀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아, 고은님을 회사에서 내보라야지. 친엄마라는 사람이 주미 생각해서 세인이랑 헤어지라고 한다면은 그 아가씨 속이 상해서라도 세인이랑 끝내지 않겠냐고요. 그러려면은 어디로 숨든지 떠나든지 알아서 하겠죠. 그럼 일단 이 세인이 퇴사는 막는 건데 말이야. 그러니까 걱정 그만하고 이제 그만 자요. 그래. 알았어. 상하 쪽 분위기 어때요? 당연히 좋아하죠. 이세인 씨 퇴사권은 회사 내부의 합병 반대축이 없어진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내가 퇴사 쪽으로 결정할 걸 모르고 있었나 보죠? 사장님, 상하 쪽 이사 만나시는 거 보고 오는 길이에요. 사장님, 많이 놀라시겠네요. 내가 세인 오빠를 구제해줄 줄 알고 계셨을 텐데. 저, 고은님 씨는 어때요? 아직 직원들한테는 얘기가 안 들어갔나 봐요. 알면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세인 오빠 대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할 텐데. 무슨 일로 업무 지원 가는 건데요? 가보면 알아. 그 합병 반대에 대한 안내문과 해외 자본 유입에 대한 결과서 다 준비됐습니까? 네. 농장 주문들이 계속 문의 전화 주시는데 혹시 오늘 그쪽에 회장님 나오세요? 자장 가면서 얘기하죠. 저희 먼저 내려가 있을게요. 네. 혹시 오늘 회장님 오시는 거예요? 거동아 씨 이렇게 불편하신 거 아니에요? 농장주분들 직접 찾아뵙고 당부 말씀 하고 싶으신가 봐. 늦겠다. 가자. 네. 아 참, 아, 먼저 내려가요. 저 재고 관련 문제 해결하는 데 좀 챙기고요. 어! 이봐! 저 이세인 씨 지금 어디 있어? 오늘 외부 일정 때문에... 사장님께서 자꾸 난리신데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상하 쪽에서 이세희 씨 퇴사 조치 내려왔대. 홍준 씨가 그 결정권 가지고 있어서 사장님께서 안심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홍준 씨가 오늘 아침에 그냥 확 질러버렸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상하 쪽에다가 세인이 퇴사 통보를 할 수가 있나. 내가 오늘 그쪽 이사들 앞에서 얼마나 당황했는 줄 알아? 저한테 결정권이 있는데 상의를 드려야 하나요? 자네들 그걸 말이라고 해? 자네 믿고 이 권한대행지까지 다 내줬는데. 좋아. 지금 와서 그걸 따져봐야 다 필요 없고 세인이 고님이랑 절대 잘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상하 쪽에다가 다시 세인이 두 사람 일 이제 관심 없습니다. 이거 봐, 홍 팀장. 두 사람 사일 저희 엄마가 인정한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홍 팀장 어머니가 두 사람 사일 인정을 했다고? 나가보겠습니다. 아, 이거 봐, 홍 팀장. 홍 팀장.
들어와요. 이세인 씨 퇴사 결정 났다는 거 사실이에요? 예상했던 일 아니에요? 나 때문인가요? 알면서 뭘 새삼스럽게 확인을 하죠? 고은임 씨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만 주면 이세인 씨는 끝까지 이 회사에 남게 할 수 있어요. 나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이세인 씨까지 피해주지 말아주세요. 지금 회사엔 이세인 씨가 필요해요. 고은임 씨가 그렇게 걱정하는 이세인 씨, 그리고 이 회사 구하는 방법 간단해요. 사라지라고요, 내 눈앞에서! 여보세요? 안 내려고 뭐해? 다 기다리고 있는데? 알았어요. 나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대답하라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제 위치에서 회사 위에 열심히 뛰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세인 씨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직원들이 기다립니다. 가보겠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가요. 오늘도 농장주분들께 우리 믿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열심히 설득해야죠. 아, 어서요. 아니,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뭐하러 회사 잠바를 갖고 오라고 그러시지? 농장 가시라고. 할아버지 회사나 농장 가실 때 이 옷 입으셨잖아. 아유, 겨우 공원 산책하시는 정도인데 농장은... 네, 여보? 당신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아니, 왜 갑자기 전화를 쓰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고은님이 그 아가씨 문제 다 해결했다든지 하긴 뭐래! 홍 팀장이 세인이 퇴사를 내렸어, 알아! 중미가 그래요? 홍 팀장 어머니가 세인이랑 고은님이 사이 인정했다면서 이제 아주 막 나온다고, 알아! 세인이 회사에서 밀려나면 우리 회사 진짜 그쪽 손에 넘어가는 거니까 홍 팀장 어머니를 만나든 고은님을 만나서 협박을 하든 당신이 해결을 해, 그래! 준미 엄마가 제정신이 아니지. 대체 어쩌려고 이래? 진짜 윤미 아줌마가 오빠랑 은희머니랑 결혼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랬대? 결혼은 무슨 결혼? 그걸 내가 보고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솔직히 오빠랑 은희머니 사이 최대 걸림돌이 윤미 아줌마인데 거기서 괜찮다면 다 끝난 거 아니야? 준미 언니 알면 진짜 쓰러지겠다. 웬일이, 웬일이. 회장님 방에 계세요. 들어가 보세요. 저 진숙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고은님 그 아가씨랑 우리 세인이 절대로 절대로 인정 못합니다. 그렇게 아세요.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은님 씨가 주미 엄마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주미 엄마가 우리 세인이랑 고은님 씨 사이를 인정한다고 했다는데 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진숙 씨가 제발 우리 세인이 옆에서 떨어지라 이르시라고요. 예? 사모님. 세인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기니? 아버님. 이런, 회사에선 애비가 세인이 잡아먹지 못해 한 달인데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선 애미가 해세인이 말려 죽일 작정이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세인이 위해서 고은님 씨. 두 사람 이름 두 사람한테 맡기라겠어요. 앞으로 한 번만 더 그 아가씨 반대하고 나섰다가는 내가 그냥 안 본다. 옷은 데리고 왔니? 아, 예. 여기요. 제가요, 아버님 걱정하실까봐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세인이 회사에서 밀려나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고은님 씨.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나서지 말라, 대발.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